이게 탄생했냐면,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먹는데,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호석영이랑 이제 며칠 한 번씩 이제 저녁에 통화해서 게임 같이 하고 하는데, 호석영한테 꼭 뭔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호석영이 생각보다 늦게 읽는 거지. 그래서 멤버들한테 보냈더니, 이제 뭐 웃는 멤버도 있고 울지 말라는 진영의 얘기도 있었고 미친놈 같다는 멤버도 있었고 그 반응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의 반응도 진짜 궁금했어요. 뭐라고 하실까? 당황하셨다면은 미안합니다. 죽는 씬좀 보여줘. 죄송해요, 싫어요. 제가 어련히 다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와, 솔로 앨범 스포일러 좀 해줘. 친구한테 연락 왔습니다. 인스타에 올린 거 미쳤냐고. 이런 프로그램에 갈 생각 없니? 너희 둘이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거 보고 싶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가, 다 거의 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민 바이브 너무 끝나고 영배 형 집에서 김치 먹게 됐어? 그래도 영배 형님께서 지민아 언제 올 거야? 김치가 너무 익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안돼. 아, 그래서 이번 앨범은 잘 마무리하고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우리 영배 형님. 아, 여기서 완전 저 나왔었어요. 앨범 나온 뮤비 리액션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뮤비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의껏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리액션 같은 것도 제가 찍으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의 향. 마리모의 그리고 네, 3세 강냉입니다. 정국이 만나셨네요. 정국이 어제 라이브 하면서 아주 그냥 잠들었더라고요. 네, 엄청 웃었습니다.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해 주시는 건 좋지만 더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치고 더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성장해 보일게요. 그러고 딱 다시 방탄소년단 딱 모였을 때 멤버들이 다 이렇게 빛이 나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완전 저 나왔었어요. 갈게요. 안녕.